자본주의 나라 모두가 다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없나요? 예를 들면은 형식적 민주주의가 독점 자본가들의 독재라고 하셨는데 우리나라는 독점 자본가가 독재하는 사회가 같지가 않잖아요, 느낌이. 네, 식민지라서 그렇죠. 네, 그거 좀 차이를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럽의 독점 자본은 자국 내 자본이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일 내에서 자본가들이 성장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독일 내에서 독점 자본이 형성되고 이 사람들이 독일 국가를 장악한 거예요. 그게 히틀러로 나타난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화됩니다. 왜냐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는데 국가 독점 자본주의 정도로 성장한 자본가들이 민중들의 고열을 빨지 않겠어요? 독점 이윤을 추구하면서. 그래서 빈부격차가 심해져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수요가 안 되는 거죠. 물건을 만들어도 팔 사람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네. 그럼 이거를 제일 좋은 방법은 자기들이 가진 걸 나눠주면 되거든요. 사람들한테.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돈을 나눠주면 되는데 그게 안 해요. 그걸 전쟁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해요. 해외 침략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점 자본, 국가 독점 자본주의는 필연적으로 제국주의로 갑니다. 네. 그래서 제국주의의 정치 경제적 기초는 바로 국가 독점 자본주의예요. 그것이 나라마다 형성되는 거예요. 유럽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들이 서로 싸울 거 아니에요. 서로 식민지를 더 가지려고. 이게 1, 2차 세계대전입니다. 충돌하는 거죠. 그럼 한국은 어떠냐? 한국도 유럽 나라들처럼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 자본가들이 자라나고 자유경쟁 자본주의를 거쳐서 독점 자본가들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 국가를 장악했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일본 식민지에서 해방되자마자 미군이 들어오면서 따로따로 키워요. 따로따로 키워요. 4대 정치인. 그러니까 매국노들을 따로 키워요. 정치인들을. 네. 이승만 같은 애들. 그러니까 그야말로 극단적인 극우 광신자들, 사대주의 광신자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한 축으로 키우고, 그 다음에 자본가도 키워요. 적산을 불허하면서 매판 자본가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자본가들이 성장해서 국가 장악한 게 아니고 네. 미국이 각자 키워요 얘들을. 네. 그럼 누구를 더 힘을 많이 실어줬을까요? 정치인들이에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한국은 대소 전진기지 사회주의를 방어하는 전진기지의 의미를 가졌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아니라 정치가한테 힘을 실어줬죠. 복종하는 사람들이 필요했군요. 그렇습니다. 전체를 장악해서 이용할 수 있게. 이윤 논리에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이념 전쟁. 이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네. 자기들이 말을 잘 듣는. 그래서 한국은 사실상 80년대까지만 해도 전두환이가 마음먹으면 큰 그룹 하나를 무너뜨릴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하나 날렸죠. 국제인가? 그게 가능했던 나라예요. 그만큼 이쪽에 파워가 셌던 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다 보니까 계속 성장하면서 나름 재벌들도 성장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삼성같이 거대 재벌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국가를 장악하지 못하잖아요. 아직도. 근데 사람들은 삼성이 장악했다라고 보고 있잖아요. 영향력이 클 뿐이지 네. 삼성이 장악한 건 아니에요. 미국은 군산복합체 사람들이 다 그냥 네. 부통령이고 뭐고 다 해요. 유대인 이스라엘 생각해보면 네네네. 완전 아주 노골적으로 거기에 들어가서 정치를 하거든요. 근데 한국은 삼성이나 이런 애들이 잡은 게 아니에요. 삼성을 지금 핍박하는 게 누구? 윤석열이에요. 예를 들면 반도체 다 줘 미국한테. 네. 그렇죠. 네. 지금 난리 났죠. 그러니까 미국 박근혜도 돈 뜯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은 한국의 재벌은 그게 크도록 성장하도록 놔두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본가가 또 국내에 기반을 두고 성장하기 시작하면 매판이 아닐 경우 자기들 자본에 위협이 되기 때문에 김우중도 옛날에서 무너뜨린 게 있어요. 세계경영 떠들어가지고. 김우중이 누구예요? 대우그룹에서. 아, 그래서 대우가 없어진 거예요? 날아간 거예요. 사실은. 미국 애들이 네. 날린 게 커요. 그것도. 아, 그럼 재벌이 정말 성장을 해가지고 독점 기업화 네. 되기 전까지 딱 키웠다가 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넘어가려고 지나치다 하면. 예를 들어 제너럴 모터스랑 경쟁을 하려고 한다든가 대우가. 그럼 날리는 거죠. 그럼 병합하고. 아, 김우중 회장이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IMF 때 구제금융 같은 거 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싱가포르처럼 하자고. 파산 저기 선언하고. 근데 이제 DJ 옆에 있던 친미 세력들이 몰아냈죠. 그 저 새끼 말 듣지 마. 그럼 우리나라 기회가 몇 번 있었네요 그러면. 어쨌든 자본가들도 나쁜 사람들이라고 쳐도 네네, 그래도 네네. 그 어떤 민족 자본가로 약간은 전환될 수 있는 계기들이 좀 있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가들이 정치들이 싫은 거예요. 저것들은 도대체 무슨 놈의 정치를 저렇게 하냐.
그치. 돈을 많이 벌게 하는 게 최고인데 돈을 계속 퍼주는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이건희가 그런 거예요. 정치 사륜이 뭐 얘기 나온 거고. 진짜 혐오하겠네요. 왜 저기 잡은 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랬잖아. 내가 니네들보단 낫지. 대통령 선거 나오고 그런 거예요. 한심하거든 자기들 볼 때. 아, 그런 현상들이. 네. 아, 자기들은 그래도 돈이라도 좀 벌지. 이것들은 돈만 갖다 쓰고 말이야. 맨날 뜯어가긴 하고. 그렇군요. 정치는 개판으로 하고. 그런 데서 이 기업가들은 그 미세에 눌려서, 왜냐면 미국을 등에 업고 있으니까. 네, 미세에 눌려서 어떻게 할 수는 없는,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뒤로는 이제 혐오하죠. 저것들이 무슨 정치를 한다고 저것들이.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 얘들은 어떻게든 이제 미국 말 잘 들어서 살아남고, 그 다음에 뭐 재벌들 삥 뜯어가지고 뭐 이런다네. 뭐 네. 예를 들면 기업이 삼성은 너무 컸기 때문에 아부하는 장학생들이 많긴 해요. 하지만 미국한테 어쩌면서까지 삼성이 뭘 할 수 있는 사회는 아니야 하고. 그래서 한국의 자본주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아니다. 순수한 식민지 어떻게 보면 반자본주의다. 반자본주의. 네, 반이 이제 절반이란 뜻이에요. 아. 그러니까 완전한 온전하지가 않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식민지를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라서. 그렇습니다. 약간 이상한 기형적인. 기형적 자본주의란 뜻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지점들이 이런 거거든요. 분명히 자본가가 정치 권력을 다 잡아야 자본주의 국가인데. 네. 우리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만약에 지금 삼성이나 이런 데서 다 잡았잖아요 권력을. 그럼 친미 일변도로 안 나가요 절대. 그러네요. 러시아 중국이랑 사이좋게 지내려고. 돈 벌 수 있는 곳으로 하겠죠. 차라리. 네. 트럼프가 그쪽인 거예요 좀. 군산복합체 기반이 아니니까. 아~ 그러니까 만약에 자본가들이 정권을 차라리 잡고 있었다면 이렇게 무모할 정도로 미국을 쫓아가진 않아. 네. 근데 윤석열 정권이 잡았기 때문에 그 미국이 키웠죠. 그냥 손때문 쳐서. 그러니까 이렇게 미국을 미친 듯이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야, 이거를 끌어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국을 끌어내야죠. 네. 아, 그래서 제가 질문은 한 가지만 더 드릴 건데, 자본주의가 보통 이제 대부분의 자본주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최선의 체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이후의 체제는 우리나라는 이제 분단 때문에 사실 이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나 다른 체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서 생각 못 한다고 쳐도 다른 나라는 현황이 좀 어떤지 궁금해요. 자본주의 좀 극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신자유주의가 극단화되면서 가장 피해를 본 건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미국의 경우 여론조사를 해보면 55% 이상의 청년들이 사회주의를 지지합니다. 유럽은 더 높아요.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는 자본주의를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그 세계적인 추세거든요. 네. 그게 선거에도 반영돼서 남미의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한국만 이런 게 없어요. 국가보안법. 우리는 절대 아예 하지를 못하니까. 색깔 공포증 때문에 사회주의 사자도 꺼내지 못하니까. 뭔지도 몰라요, 사회주의가. 관심을 가지 못하니까. 그냥 자본주의가 최고라고만 믿는 거예요. 아니라는 얘기했다고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근데 외국에선 그렇진 않아요. 외국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자본주의는 끝나지 않았냐. 새로운 사회체제를 모색해야. 심지어 프란치스코 교황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새로운 사회 시스템 모색해야 된다. 야, 시장은 실패했다. 근데 한국 사람들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해. 무슨 말인지 몰라. 왜냐면 진짜. 자본주의 말고 다른 건 생각을 못해봤으니까. 다른 건 나쁜 건데. 네, 다 나쁘다고 생각하죠. 다른 거를 상상할 자유조차도 없어요. 예. 그냥 자본주의 틀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게, 다 모르시겠지만,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요새 유행하는 그 댄스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이제 춤추는 팀들이 나가서 경쟁하는 거예요. 근데 뉴질랜드에 엄청 유명한 그, 댄서 팀이 왔어요. 대결을 하는데 막 창작을 해요. 하는데 그 팀들이 너무 잘한다고 막 칭찬이 자자해요. 근데 그 댄서들 사이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우리는 저런 대형을 못 짜. 우리가 절대 생각할 수 없는 대형을 짜. 엄청 넓게 쓰잖아. 우리는 항상 이렇게 빡빡하게 짜는데 쟤네는 어떻게 저런 걸 생각하지? 막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 했죠. 우리가 분단 트라우마 때문에 자유롭게 상상하지 못한다고. 네. 근데 그런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거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회주의나 다른 체제의 어떤 다양한 생각을 못하게끔 하는 그 후과가 네. 춤의 세계에도 저렇게 드러나는구나. 이런 네. 생각이 들었어요. 상상력이 없는 거죠. 다방면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제한된 생각은 어쨌든 네. 뇌가 더 뻗쳐나가야 되는데 막고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똑똑하다고 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똑똑하게
똑똑하긴 해요. 만약에 이게, 네. 이게 분단이 해소가 되고 통일이 네. 되면 어느 정도로 똑똑해질까요? 세계 최고. 원래 세계 최고였으니까. 원래 세계 최고였으니까. 그걸 이제 충분히 쓰겠죠. 잠재력을. 다음 세대에서 우리 후대 세대가 통일된 나라에서 할 테니까. 네, 저희는 이제 창의력은 저는 끝난 것 같습니다.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때가 좀 진짜 기대되긴 해요. 아, 오늘 자본주의에 대해서 이제 다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본주의의 영향을 받은 우리의 심리가 어떠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왜 이렇게 사는가, 이런 것들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공지입니다.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 모두 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고민이 많이 밀려있지 않아서 보내시면은 두세 달 안에 사연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적극적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래 메일 주소를 이용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